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제주시 중산간 마을의 제한급수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. 가뭄이 들 때마다 제한급수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어승생 저수지에 물이 바닥나 수돗물 공급이 격일제로 시작된 지 5일 만에 도의원들이 유수암리 마을을 찾았습니다. 주민들은 4년 전 제한급수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허송 세월 하다 보니 물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뒷북 행정을 성토했습니다. 그 어승생 물론 어승생 말고도 이쪽 하나 수원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쪽 중산간 마을들 문제가 안 되게끔 같이 고개를 맞대서. 현재 어승생 제2저수지의 물은 3만 톤으로 저수 용량 50만 톤의 6%에 불과합니다. 중산간 지역에 개발된 지하수 용량도 하루 9,500톤으로 생활용수 사용량의 절반 수준이어서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제한 급수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. 비상용 어떤 관정을 했다가 이럴 때 그걸 돌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. 그렇게 해야 최선인 것 같습니다. 비만 보고 하늘만 보고 기다렸다가 되겠습니까? 이런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 부분적으로 만성적인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국한한 지하수 추가 개발, 이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. 특히 중산간의 물 걱정을 끝내겠다며 500억 원을 들여 어승생 제2저수지를 만들었지만 4년 만에 두 차례나 제한급수가 되풀이되면서 제주도의 치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.